박스 로고가 우측, 위에는 좌측. 박스부터 중도를 아는 기업 LG. Thank you.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드디어 LG전자의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죠. 오늘은 LG V50S 듀얼 스크린 2 언박싱입니다. 올해부터는 LG전자에서 공식적으로 V시리즈는 5G 모델을 뜻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V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정확하게 V50 출시 후 5개월 만에 후속작이 출시한 것이죠. 처음 박스를 받고 든 생각은 조금 아쉽네입니다. 듀얼 스크린 2를 기본 구성품으로 주는 건 좋은데 겉포장지는 이렇게 쉽게 빠져요. 요즘 박스 디자인은 제조사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디테일이 좀 아쉬운 게 예전에는 로고를 중앙으로 배치했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LG 로고도 중앙이 아닌 왼쪽으로 쏠려 있어요. LG의 플래그십 모델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왜 자급제나 KT가 아니냐, 라이벌엑스 형님이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슉 하고 이렇게 화면을 닦는 천이 들어있고 새로운 V50S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이 제품의 특징은 전면 카메라가 3200만 화소, 스크린 지문 인식, 듀얼 스크린,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 오! 부팅 화면이나 뒤에 있는 싱큐. 이야, 진짜 싱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LG가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른 것은 많이 개선해 줬는데 싱큐는 그렇게 좀 별로라 해도 계속 고집을 하고 있죠. 점점 LG 그램 싱큐, LG 게이밍 기어 싱큐, 앞으로 모든 LG 제품에 이 싱큐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건 이제 통신사 그냥 요거고, 탕자 안에는 요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으면서 기본 투명 젤리 케이스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갤럭시처럼 기본 보호필름도 함께 제공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고속 충전기, C타입 케이블, 마지막으로 여기에 기본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 V50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GA, V50. 사실 V50와 GA도 거의 비슷해요. 화면 크기와 비율을 제외한다면 많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첫 느낌은 약간 뒷모습은 LG폰 같지만 전면 스크린을 본다면 약간 갤럭시 중급기의 느낌도 좀 나요. 디스플레이는 6.4인치를 탑재했으며 해상도가 QHD에서 FHD로 다운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즉, 화면 크기는 동일하지만 해상도가 더 낮아진 것이죠. 아마 V50가 기존의 듀얼 스크린을 연결하게 되면 강제로 해상도가 낮아져서 듀얼 스크린이랑 맞춰지게 되는데 새로운 제품에서는 해상도를 모두 통일감 있게 맞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해상도는 낮아졌지만 배터리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이 물방울 노치는 보면 볼수록 중급기의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게다가 베젤도 좀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베젤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노트의 베젤이 굉장히 얇긴 얇아요. 드디어 붐박스가 제거되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보면 일자로 긴 스피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한 LG 스마트폰의 특징인 후면 지문인식 버튼이 이제 스크린 지문인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으로 들어가서 지문을 등록하라고 해요. 얘는 초음파가 아닌 광학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장갑을 꼈는데도 어느 정도 인식은 가능해요. 기본적인 AOD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사라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대면 지문이 풀리는 방식입니다. 지문을 인식하는 애니메이션이 갤럭시는 확실히 여기에 지문을 대야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에 비해 LG는 약간 재미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V50에 비해서 UI가 좀 많이 변했어요. 노티바만 보더라도 꽤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고 기본 화면도 많이 바뀌었죠.
갤럭시와 꽤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LG가 이제 소프트웨어도 꽤 신기한 걸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볼륨 조절과 구글 어시스턴트, 상단에는 유심과 마이크로 SD, 오른쪽은 마이크와 잠금, 하단에는 스피커와 USB Type-C, 마이크와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LG가 이것도 꽤 괜찮은 게 3.5mm 헤드폰 잭도 버리지 않고 코드대까지 아직까지 탑재해주는 것은 좋아요. 다만 아쉬운 건 이번에도 오로라 블랙 단독 색상으로만 출시했는데 예전에 LG가 색상을 꽤 잘 뽑았어요. 저는 이 레드도 만족스러웠는데 색상을 하나로만 출시하는 게 아쉬워요. 다음은 듀얼 스크린 2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조해주는 액세서리인데 액세서리가 LG폰의 메인 기능처럼 되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LG폰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거 듀얼 스크린 아니에요?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특히 LG에서도 광고를 듀얼 스크린으로 굉장히 밀고 있죠. 저 오우. 저거를 새로운 듀얼 스크린 2가 있습니다. 아, 여기 안에 들어있는 스펀지에 요 젠더가 같이 들어있네요. 잘못하다가 같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제품과 비교했을 때의 특징은 더 거울처럼 쓸 수 있게 변했고 상단에 있는 수화보 스피커가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힌지의 모양도 변경되었고 이렇게 보니까 듀얼 스크린 2가 조금 더 길어요. 하단 단자가 기존에는 모두 뚫려 있었지만 지금은 단자 빼고는 모두 막혀있고 오른쪽은 오히려 막았던 것을 다시 뚫었습니다. 위에는 또다시 막았어요. 뒷면은 약간 가죽처럼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오, 진짜 가죽은 아니지만 더 고급스럽게 변했어요. 그리고 내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왼쪽에 듀얼 스크린이 있는 것은 동일하고 하단에 있는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포고핀 단자를 통해 연결하지만 지금은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아, 확실히 강성이 오른쪽이 모두 뚫려 있다 보니까 새로운 버전이 조금 더 잘 휘어집니다. 그럼 이제 듀얼 스크린 2에 새로운 V50S를 넣고 이렇게 장착해보면 이야, 사실 이 듀얼 스크린 2를 장착했을 때는 V50의 듀얼 스크린보다 무게는 더 증가했어요. 와, 갤럭시 폴드도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듀얼 스크린 2와 V50S는 진짜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듀얼 스크린에서 특이한 게 충전하는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마그네틱 케이블을 연결해야 이렇게 찰싹 달라붙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들고 다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석으로 충전하는 건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더 좋아진 게 외부에 알림창이 추가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알림이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좋아졌지만 해상도가 낮고 AOD를 지원하지 않으며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아쉬워요. 힌지는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뭐 따로 뭐 각도의 제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거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야,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제 듀얼 스크린에도 노치가 생겼습니다. 그냥 디자인적으로 통일감을 준 것인데 이제 해상도와 노치까지 모두 동일하게 해놨어요. V50에서 아쉬웠던 게 두 디스플레이의 색감 차이였는데 얘는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썼다고 하기에는 색감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2개에서 1개로 줄었고 후면 카메라도 3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즉 망원 카메라가 없어진 것이죠.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 f1.9, 후면 광각은 1200만 화소 f1.8, 후면 초광각은 1300만 화소 f2.4를 탑재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물방울 노치와 함께 삼성 이미지 센서를 썼고 기존보다 화소가 확 높아졌는데 전면 카메라는 화소가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션 블러가 좀 생기는 것 같고 후면에 있는 메인 카메라의 센서는 LG G8과 동일하지만 조리개 값이 f1.5에서 f1.8로 변경되었습니다. 초광각 역시 1600만에서 1300만으로 다운그레이드 되었으며 다만 많은 LG 사용자분들이 원했던 107도에서 136도로 화각을 더 넓혔습니다. 하드웨어 스펙만 보면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너프 먹었는데 뭐 구글 픽셀폰을 보면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보정하냐에 따라 결과물에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나머지 스펙은 퀄컴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8GB의 램, 256GB의 스토리지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는 4000mAh로 동일하지만 해상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은 더 오래 갈 거예요. 새로운 V50S를 보면 램과 스토리지, 그리고 듀얼 스크린 2가 많이 개선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다운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듀얼 스크린 2를 잘 활용하면 괜찮은 제품이긴 해요. 하지만 이 듀얼 스크린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좀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스마트폰입니다. 왜냐면 듀얼 스크린을 제외하고 경쟁 제품과 비교해보면 솔직히 V50S가 더 좋은 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도 LG가 하드웨어 스펙은 많이 좋아졌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점점 더 신경을 써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LG 유저분들은 듀얼 스크린을 언제 또 버릴지 아니면 다른 LG만의 쿼드 데카 같은 기능을 언제 또 버릴지 약간 무서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LG가 포기하지 않고 G9에서는 이제 경쟁사와 폰 대 폰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업그레이드도 아니고 역그레이드도 아니고 참 애매하네.